할렐루야. 자, 이사야 35장 들어가자. 예레미야 서신을 통해서 막 기근부터 시작해서 메마른 땅들, 그리고 황폐한 성읍들, 하나님의 치심으로 자신들의 재앙 속에서 악취를 풍기는 그러한 영혼의 세계가 된이 세계를 얘기합니다. 이제 그 세계에 대해서 주님이 잠시 쳤으나 주님은 이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는 말씀을 이사야 35장으로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영혼 속에 반드시 일어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표현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할 거래요. 그동안 세상에 살면서 또한 믿음 생활하면서 또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메말랐던 너희의 영혼 속에 그 메마름 속에 기뻐할 일이 생길 거래. 소망이 없는 영혼은 메마른 영혼들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고요. 어떠한 소득도 없는 상태, 어떠한 진전도 없는 상태, 삶 자체가 무거움에 짐이 된 자들, 그 메마른 땅이 기뻐할 것이래요. 그리고 물한 방울 없던, 진리 하나 없던, 생명 하나 없던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워 즐거워할 것이래요. 여기서 백합화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로 인하여 은혜를, 그 생명을 맛본 자들의 피우는 꽃입니다. 광야 메마른 땅이 그러면 우리입니다. 주님으로 기뻐할 줄 몰랐던 우리의 땅이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 예수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기에 그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영혼의 고백이고 영혼의 은혜예요. 백합화는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세상에 살던 내 영혼에 대한 죽음, 그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고 주 예수와 함께 일으켜서 주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 속에 있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 1절의 은혜는 다윗이 고백한 거대로 내 우편에 있는 내 거룩한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음부에 버림받지 않고 썩음받지 않고,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봄으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웠던 영혼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바로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이 땅을 걸을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를 영혼의 축복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에게 돌아온 자에게 축복을 하고 축복한 자에게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언약이고 약속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임하여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그 기쁨은 그 말씀이 증거하고자 하는 그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요. 이것은 바로 여러분 영혼 속에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메말라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영혼들에게 비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니라. 아멘. 우리의 영혼 속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된 축복 속에서 복받은 영혼들로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은혜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2절로 너희 귀로 들은 그 은혜의 기쁨과 즐거움으로써 너희가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할 것이며, 이망저망으로 역사에 오시며 이 모든 것을 성결에 이르도록, 깨끗함에 이르도록, 거룩함에 이르도록 행하였던 레모넬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과 그 모든 걸 이룬 포도원, 바로 갈멜과 또한 그의 은혜로운 평화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도다. 아멘. 1절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 예수를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백합화의 영혼의 은혜를 표현하는 거고요. 백합화같이 핀다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육체를 부인하며 그 생명 속에서 행할 수 있는 은혜로서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영적인 은혜로 소망을 얹고 영적인 은혜로 기뻐하는 땅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1절을 말하는 것이고 2절은 이 모양 종으로 역사했던 그분의 모든 은혜가 우리 땅에서 무성하게 피게 될 거래요. 이미 여러분들한테 이사야 34장 16절을 읽어드렸잖아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아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 입이 명하였고 그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은혜를 받는 영혼들은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울 뿐만 아니라 이 모양 종으로 역사했던 모든 말씀이 그들 안에서 꽃을 피우고 무성하게 피어서 기쁜 노래와 즐거운 노래로서 영광과 찬미를 할 수 있는 그 은혜로운 자가 되게 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아름다움을 보게 하는 은혜가 될 거래요. 사람의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즉 주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풍성하게 되고 세상에서 부한 자가 되고 뛰어난 자가 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 영혼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님께서 백합화처럼 피어올라 기쁘고 즐거운 영혼 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은혜가 그들 땅에서 그 성령의 열매가 그 말씀대로 말씀하신 모든 아름다운 꽃의 열매를 무성하게 피우시도록 역사할 뿐만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 그들은 이 모양적으로 했었던 하나님의 영광들과 또한 그들의 아름다움과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는 놀라운 역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다음 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너를 고치실 것이고 너를 낫게 할 것이며 너를 세울 것이며 또한 네 원수에 대해서 너를 그렇게 되게 한 모든 원수에 대해서 어둠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그 모든 세계에서 그 악함에서 그 어둠에서 그 죄악에서 각색병에서 모든 질병에서 너희의 어리석음에서 다 구하여 내시리라. 할렐루야. 지금 3절과 4절의 내용은 바로 아름다움을 보는 자로 그 아름다움으로 강하게 견고하게 하나님이 고치고 세우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형상 따라 그분의 모양대로 살지 못하게 할 모든 원수에 대해서 주님은 보복하신대요. 이 진리에 따라 살지 못하게 한 네 육체가 있다면 나는 그 육체를 보복할 것이다. 그리고 그 육체가 너를 진리에 따라 살지 못하게 한다면 그 육체에 대해서 주님은 봉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 속에 또 다른 마음들이 어둠들이 또한 진리에 반하는 그 모든 영들에게도 주님은 보복하실 거래요. 거기서 너희를 구원해 내리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사도 바울도 표현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육체를 위한 생각이고 육체의 안일함과 기쁨과 안락함을 위한 생각들이에요. 그리고 육체의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생각들이고요. 그 생각들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따르고 있고 진리 아닌 것에 매여 있다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리에 있는 자예요. 세상을 사랑한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한 자는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주님은 빛을 비치고 네가 그 편에 쓴다면 너는 그들과 함께 망한 자가 될 것이고 네가 내게로 돌이킨다면 내가 그 원수에게만 봉하리라. 아멘.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보수하시고 보복해 주신다는 아버지 은혜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또한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그분의 아름다움 속에서 그분의 참된 속에서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귀로 듣는 그분 안에 거하여 그분의 행하심에 그분의 아름다움에 그분이 걸으신 그 길 안에 또한 그분이 마치신 그 은혜 속에서 마칠 수 있도록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아름다움을 그 거룩한 길을 보이시고 여러분들을 그 안에 거하게 하여 그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견고케 하실 거래요. 예수를 일으킬 수 있도록 예수를 얼마나 행할 수 있도록 예수를 마칠 수 있도록 주님은 너희를 보수할 것이라. 아멘.
이렇게 주님은 오셔서 여러분들을 건축할 거래요. 진리에 따라 살지 못하는, 주님의 은혜 속에 살지 못하는, 복음을 쫓아 살지 못하는 무너진 성읍이 되어버린, 황폐한 성읍이 되어버린, 황폐한 예루살렘이 되어버린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 위해서 사는 것에 대해서 살 수 있어도 진리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황폐한 성읍이 되었고 무너진 성읍이 되었고 타락한 곳이 되었고 그 말씀을 쫓아 살지 못한 곳을 된 것을 주님은 다시 그 타락한 곳을 보수하며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영원한 생명 속에서 그 말씀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자로 주님은 건축한대요. 이 장면은 주님께서 다시 여러분들을 빚진다는 거예요. 빚을 때 주님은 백갚아로 피어오리란대요. 백갚아로 피어온다는 것은 예수를 말미암아 이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주 예수만 존귀되게 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존귀되게 하는 것은 그분의 영을 우리 안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은 그의 영과 한 영을 이루어 우리가 예수님처럼 육체를 부인하며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처럼 공의로서 공평으로서 진실로서 사랑으로서 영혼들을 대하며 또한 예수님처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며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따라 행하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그의 명대로라는 줄 알게 하며 또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에 처할지라도 그 은혜 속에서 어떤 어둠도 허락하지 않고 마음을 항상 의에 이르게 하며 영원한 생명이란 구원의 투구를 쓰고 또한 나마다 증거는 그 말씀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 말씀 쫓아 싸우며 나아가고자 하는 성령을 붙들고 의의 행보를 치며 그 은혜 따라 행하셨던 그 예수로 우리를 세워서 그 안에서 경고케 하실 하나님 영광 이것이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목적이에요. 결국은 주님은 여러분들을 주 예수와 함께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로 경고해서 여러분들은 독생자 예수님처럼 세상이 아무리 제약으로 만연해도 그 제약에 묻히지 않고 제약에 의해서 형벌을 받지 않고 제약에 의해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공의를 행함으로 그 공의 속에서 그 영광 중에서 부활하여 다시 하늘에 오르셨던 왔던 곳으로 돌아갔던 그 영광의 주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 예수로 경고케 하실 주 예수와 같은 용서로 화하게 하실 아버지의 은혜로다.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그 은혜 속에서 경고케 될 수 있도록 이사야 58장 11절은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많은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쁨이 넘치는 은혜로운 자가 되게 할 거래요. 많은 땅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항상 아버지의 인도는 끊임없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행하며 그 진리로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서 이끌고 가신대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어둠을 뚫고 나와 또한 육체를 초월하며 육체를 부시며 육체와 싸워서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로 인해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로 세울 수 있는 그리스도로 맞설 수 있는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너희의 뼈를 견고케 하실 것이요. 지금 이 4절이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오셔서 보수하시고 우리 원수를 보복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낼 거래요. 이런 구원이 우리한테 일어나려면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많은 땅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서 주님 만나요. 사람은 많은 땅을 만나거나 넘을 수 없는 산을 만나거나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닥치면 뒤로 물러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은혜로서 은혜를 줄 거래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초월하며 여러분의 생각을 초월하고 여러분 마음을 초월하고 여러분의 원함을 초월하며 육체를 초월하며 진리에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주 예수로 너희를 경고케 하실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은 실체적이고 실상입니다. 그 뼈를 경고케 하면요 다시는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예수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육신으로 왔을 때 예수님이 흐로 돌아가지 않고 죄로 인하여 멸망치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부활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육체와 영혼은 하늘에 올랐어요. 바로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영혼이 되도록 그 진리 가운데 서서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이긴 자가 되도록 그 뼈를 견고케 하실 거래요. 그러한 은혜로서 너희를 세우기 위한 그 은혜가 너희 땅에 있을 것이고 그 은혜가 너희 땅에 있으므로 그 은혜로 시작해서 그 은혜로 맞춰 그 은혜로 죽게 돌아오도록 너는 물된 동상 같고 그 은혜가 너희 영혼 속에 끊어지지 않을 거래요. 그러므로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너희의 행하는 모든 일입니다. 너희 약한 손은 뭐예요? 우리가 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인간으로서 할 한계가.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진리 가운데 행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초월하고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너희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그리고 진리에 따라 살고자 했을 때 돈 문제, 여권 문제, 환경 문제, 명예와 명성과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자신의 문제로 두려워 떨며 행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그 물음을 굳게 해줄 거래요. 그리고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이 말씀을 쫓아 행하라. 육체가 세상이 네 속에 있는 내면의 영들이 네 내면 속에 있는 마음들이 아무리 두려움을 준다 해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네 영혼은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확신을 얻고 그 반석에 주철박아 네 자신을 세우고자 네 영혼을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너를 그렇게 말씀한 대로 너를 세울 것이며 건축하시며 온전히 할 것이며 또한 이 은혜 따라 행하지 못하게 한 이 말씀 따라 행하지 못하게 한 모든 원수에게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반드시 방금 말한 모든 것으로부터 너희를 구하시로다. 아멘. 이 모습을 자세히 보시면 주님은 농로에 여러분 자신을 진흙이라는 진흙 한 덩어리를 주님의 은혜를 담을 그릇이라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농로에 누워 그분의 선하신 의견대로 뜻대로 선하신 뜻대로 그분은 여러분들을 다시 빚지는 모습이에요. 그랬을 때 이 4절은 바로 여러분들을 새롭게 빚을 주님의 은혜를 이해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삶 속에 있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새로운 운명 속에서 새로운 생명 속에서 새로운 영광 속에서 영원함 속에서 너를 살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다시 빚으리라. 다시 너를 새롭게 건축하리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 예수로 너희를 거듭나게 한대요. 막연한 상징적인 예수 이름을 부르는 곳이 아니라 너희가 부르고 있는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로 너희를 거듭나게 할 거래요. 그래서 그가 와서 너희를 진리에 따라 생명 가운데 살지 못하는 여러분들 영으로서 분별치 못하는 여러분들 육체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고 육체를 따라 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진리에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새롭게 건축할 거래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 여러분들은 그 은혜로서 충만함을 받아 첫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충만함 속을 걸었지만 여러분들의 첫사랑을 식어져 버렸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길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 은혜가 그 불이 식지 않도록 여러분 영혼 속에 아름답게 비춰진 그 아름다움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이제 그 불을 꺼뜨리지 않는 자가 되도록 이제 육체 가운데 머무지 않고 죄 가운데 머무지 않고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육체 생각을 쫓지 않고 진리를 따라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님은 여러분들을 새롭게 그 은혜 따라 행할 수 있도록 건축하신대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셔서 가늠하다 걸려 도모다 죽은 여인을 땅에 몸을 숙여 글을 쓰심으로 글을 치고자 했던 모든 자의 손에서 돌을 내놓게 만들고 그 여인으로 모든 죄를 떠날 수 있도록 주님은 그 땅에 글을 쓰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 여인의 죄를 사하고 그 어둠에서 그 여인을 건져내고 자신의 뒤를 따르며 자신을 영원히 살게 할 썩지 않게 할 죽지 않게 할 음부에 버림받지 않게 할 그 생명의 빛을 얻게 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 영혼을 자신의 손으로서 그들을 자신의 은혜로서 자신으로서 거듭나게 하는 영혼을 새롭게 빚지는 새롭게 건축하는 주님의 손길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와서 그 영혼을 자신의 뒤를 따라 생명 얻게 했어요.
제 가운데 살다가 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을 주님께서 다시 보수하신 겁니다. 자신의 뒤를 따를 수 있도록, 자신의 뒤를 따를 수 있도록 주님은 그 땅에 글을 쓰셨어요. 그분이 구원자로서 역사한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 4절을 내용을 보면 그 여인을 지금 보수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여인을 그렇게 제 가운데 살게 한 그 어둠에게 주님은 보복하시고 주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4절의 내용과 사복음서를 비교해보면 바로 주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 일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제 가운데서 제 가운데 어쩔 수밖에 없는 여인이 이제 죄를 짓지 않고 예수의 뒤를 따라 자신을 썩지 않고 죽지 않게 할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 은혜 쫓아가는 자는 이제 그분의 사랑 속에서 그 빛이 소멸되지 않고 그 사랑의 불이 꺼지지 않고 나마다 타오르며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전같이 죄로 인하여 메모나 땡기거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분노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망하는 자가 아니라 주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영혼 속에 자신의 해를 돋게 하는 영원한 태양이 돋게 되는 그 영혼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근본 속에서 영원히 주를 찬송하며 살 영원이 되도록 하나님의 그 영혼을 건축한 날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한 구원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4절은 똑같이 그가 와서 또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실 거래요.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그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제 무엇을 먹고 입을까 마실까 하며 염려하며 살았던 그 육체를 떠나 이제 영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육체를 따라 그 본능에 따라 먹고 사는 문제를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뒤를 쫓아 살게 할 새로운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주는 날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육체로 살았다면 이제 영으로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새롭게 다시 보수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와서 주님이 구원하실 구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을 예수로 거듭나게 하고 예수로 새롭게 빚어서 예수로 살지 못하는 또 예수로 경쾌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원수는 주님이 보복하실 거래요. 그리고 2000년 전 그때와 같이 소망이 없는 그 영혼들 또한 사람들이 머리 흔들고 지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제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각색병에 걸린 자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하는 저는 자들 그리고 같은 형제에 있으면서도 같은 형제라도 구걸하는 자가 되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미물에 앉아 구걸하며 은혜를 받는 그 나약한 영혼들에 대해서 주님은 다시 그들을 구원하고 치라고 고치고 새롭게 해서 자신의 뒤를 따라 영원한 생명을 그 빛을 얻게 할 자가 되게 할 거래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그 영혼을 새로 일으키는 거예요. 그 일으키는 모습이 바로 그들을 보수하며 원수에 대해서 보복하시며 또 그가 와서 너희를 그 모든 것부터 구원하시는 주님의 장면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우리한테 임하실 은혜래요. 자,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겁난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해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와서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지머리의 귀가 열 것이며 영광 그러므로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어다닐 거예요. 말씀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넘어져 있어요. 또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다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목숨까지 버려가면 살겠습니다. 근데 바란스가 안 맞아요. 그런 데를 놓고 그러지 못하는 그렇게 할 것처럼 보여놓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 영혼의 저는 모습이에요. 뭔가 바란스 안 맞는 게 그 영혼이 말하고 그 말을 지키지 않는 그 영혼의 모습은 전원자의 모습이죠. 그게 영적으로 전원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주님은 사슴같이 뛰게 할 거래요. 거기서 넘어지지 않고 절지 않고 뛰어다니게 할 거래요. 그때 전원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요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생명수의 물이 쏟겠고 사막에서 생명수의 강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원 속에서 흘러내릴 생명수예요.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쭉 젖을 영혼을 얘기합니다. 지금도 말씀을 읽어주지만 이건 세상 것이 없어요. 여러분의 육체의 열심과 육체의 특징과 육체의 능력과 육체가 행한 어떤 열매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부터 흘러내는 생명수의 은혜의 물줄기예요. 하나님의 물줄기부터 그 은혜가 젖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은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와 평안이에요. 이렇게 메마른 땅처럼 살았던 그 광야에, 그 사막에 주님은 물을 쏟게 하고 시냇가에 시무나무처럼 생수의 강이 흐르는 시내가 있게 할 것이래요. 영혼들의 주님의 말씀에 촉촉히 젖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 일어날 축복의 은혜니라. 지금도 말씀을 들어봐야 하겠지만 세상 것이 있어요? 이건 하나도 없어요. 그 은혜 받은 자매는 아무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복물을 지었지만 이들은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을 보물을 지닌 자예요. 이들은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을 보물을 자기 품에 담고 있어요. 엄청난 보물을 담고 있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못 알아보잖아요. 사람 눈에는 그 보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여튼 그로 인해요 기뻐하고 즐거웠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은 그 영혼의 기쁨은요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어마어마한 은혜로서 내 기쁨이 충만하고 있다. 너희도 나와 같은 이 기쁨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했던 이 기쁨을 너에게도 주어 나의 기쁨을 너희도 충만히 가지게 하려는 그 은혜가 너한테 이루어지길 원하노라. 그분이 오시게 되면 우리를 이러한 모습 속에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행하실 거래요. 그러므로 7절로 말합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입니다. 진리 하나 없던, 은혜가 하나도 없던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물질기로 변하게 될 거래요. 은혜로 여기지 못했던 그 메마른 영혼 속에 아버지 은혜로 넘쳐 흐르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래요. 그 진리를 증거할 그므로 여우 같은 생각, 영악한 생각, 지저분하고 더러운 생각, 악한 꾀를 지녔던 신앙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래요. 그러한 지저분한 영들이, 그러한 간교한 영들이 살았던 그 땅에 푸른 초장이 될 것이래요. 나마다 우리 영혼 속에는 이런 영악함과 악한 계기와 술수가 항상 머물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푸른 초장처럼 아주 시원한 순수한 깨끗한 주님의 은혜로서만 향을 바라는 초원이 될 거래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은혜로서 세워질 영혼들에게 일어날 이 은혜에 대해서 속인 자의 눈을 뜨게 하고 또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세워질수록 주님은 그들의 귀를 열어준대. 하지만 이 은혜가 임하는 그날에 강박하다면, 교만하다면, 오만하다면, 자만에 빠진다면 2000년 예수님이 왔을 때 은혜 받을 만한 자는 은혜 받고 은혜 받지 못할 자는 못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겸손하게 원하는 거예요. 그때 그 은혜로서 세워질 자들이 교만함으로, 오만함으로 자기 우월감에 빠져서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눈을 뜨게 하는 또한 이 놀라운 은혜를 듣게 할 그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뜨게 하려고 해도 그들은 오만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눈을 뜨게 하지 못했어요. 주님은 그들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었는데 오늘날도 이 은혜가 선포될 때 그들이 교만하거나 오만하면 눈을 뜨게 할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들은 결국 보지 못한 자가 될 겁니다. 가장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경청한다면 반드시 주님의 눈은 속인된 눈을 뜨게 하여 또한 눈이 밝아지게 할 뿐만 아니라 귀를 열어 생명을 듣게 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가증한 영악함, 위선적인 자기 위익을 쫓는 이러한 실향을 듣던 영적 상태이기 합니다. 거기가 이제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나게 초장이 되어버린대요. 순수한 영혼의 모습으로 변화될 거래요. 그리고 거기에 대로가 있습니다. 그 은혜 받는 자에게 대로가 있을 거래요. 그 대로가 무슨 대로인지 봅시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어? 내 주 예수 가신 길이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이 모든 은혜는 말씀으로 비롯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비롯될 그 말씀을 전한 자가 여러분의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이 되었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그 영혼을 그렇게 새롭게 빚지기 위해서 그 영혼의 길을 눈을 열어줘서 그 은혜 말씀을 보게 하고 그 은혜를 듣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전한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오셔서 그들에게 그 일을 행하신 거고요.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이 은혜를 받는 그 은혜 받는 자의 대로에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는 대로가 있을 거래요. 그게 바로 이 생에서 육체를 부인하며 육체의 원함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원함을 쫓으며 그 거룩한 길을 얻던 예수님이 걸어오신 거룩한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은혜 받는 자에게는 대로가 있고 그 대로는 거룩한 길이라 일컫게 될 것입니다. 내 주 예수 가신 길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의 위익이 있고 욕심이 있고 탐망이 있고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깨끗이 못합니다. 왜? 자기의 목적을 두고 있고 자기의 원함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거룩한 길로 가지를 못해요. 거기에 대한 이유를 대고 말 많고 탈 많은 육체의 징얼거림이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깨끗이 못한 자는 이 길을 지나지 못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십자에 못 박아버립니다. 육체의 원함도 내 육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나에게 유익치 못하다는 거예요. 오직 내 영으로서 주님의 영을 쫓는 것과 주님의 영과 하나님의 길 외에 나에게 삶의 소망이 없기에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므로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생명의 말씀에 구속함을 받은 그 은혜 말씀에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이 거룩한 대로는요, 이 거룩한 길은 하나님께 구속받은 자를 위해서 있게 한 거예요. 그 구속은 예수로 말미암아 세워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일으켜져서 예수로 말미암아 마칠 수 있도록 그 예수로 구속된 존재들의 영혼이에요. 그들은 육체는 예수님하고 다른 육체지만 예수님의 영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처럼 육체를 부인하며 하나님 명대로 행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나서 자신들을 보니 이는 예수가 아니라 그 육체를 부인하며 하나님 명처럼 행하였던 내 주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나의 능력이 아닌 그의 영이 내 안에 있어 그의 영과 하나가 되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받아 그 은혜로 소행하는 자가 된 내 자신을 보니 내가 예수님처럼 육체를 부인하고 내 자신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내 자신이 예수님처럼 육체를 제어하며 내 자신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으로 세상의 아버지 명도를 향한 줄 알게 하면서 말씀을 지킨 것처럼 나 또한 그렇게 말씀을 지키며 내 육체를 부인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며 내가 이 길을 걷고 있네? 이건 내가 살았던 내 삶이 아닌데? 그것이 바로 자신 속에 나타난 주 예수의 나타남이며 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남이며 주의 예수의 영광이 나타남이라. 그러면 이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니라. 이 은혜로서 예수 안에 구속을 받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화한 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할 아버지의 은혜를 받은 자, 그러므로 그 은혜를 받아 그 은혜로서 걸을 수 있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는 이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한 자들이 바로 그분의 구속을 받은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이 거룩한 길은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그러므로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쳤다는 감히 그 길을 쫓을 수 있다고 그런 말을 하지 못할 거래요. 쫓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쫓을 마음도 안 생길 거래요. 어리석은 자로, 미련한 자로,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감히 너에게 범치 못할 거래요.
감히 침범도 못하고 감히 따라가려고 오만한 짓도 하지 못할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 다니며 걸음걸이 걸어갈 때 우매한 자들이 그 길을 범했어요? 감히 범하지 못했어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 영혼 속에 일어날 거래요. 아멘. 이것이 주님이 오셔서 구원하실 은혜예요. 막연한 구원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우리가 그러한 실체가 되도록, 그러한 은혜로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로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로서 그 거룩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 세우는 것은 진리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보수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진리에 따라 살지 못하고 육체를 부인하며 하나님 명도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내 육신의 생각과 내 육체의 본능들, 이 원수에게 주님은 보복하시고 다 이 안에 적들을 멸하시고 오직 그 진리에 따라 행하셨던 내 주에서만 내 안에 존귀되게 하는 은혜로서 우리를 새롭게 보수하시는 주님의 역사하는 구원으로서 우리에게 일어날 거래요. 이 구원의 역사가 2000년 전 한 영혼 한 영혼 만날 때마다 죄인의 집에 들어가 그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자신의 뒤를 따라 쓰도록 그들을 이끌었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세계에서 그들로 주님은 구속하시고 구원한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이 구원이 모든 영혼에게 일어난 날입니다. 그러므로 8절로 표현한 표현대로 다시 또 9절로 표현합니다. 거기는 사자가 없대요. 이 거룩한 길을 구속받은 그 영혼의 길에 사자가 없을 거래요. 물고 찢고 사나운 짐승으로 돌변해요. 위협하고 싸우고 겁을 주고 물고 찢을 짐승 같은 짓을 할 영이 그 영혼 속에 없을 거래요. 혈과 육으로서 짐승처럼 돌변한다면 순수한 어린 양처럼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영혼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 은혜 받은 자들은 이 은혜 받아 이 은혜로 행하는 자리에서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너희를 그러한 짐승처럼 돌변케 할 그 짐승이 그 진리를 따라 행하는 어린 양의 순전한 길을 걷고 있는 너희의 영혼 속에 올라가지 않냐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였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이 그리로 행할 것이라. 지금 말한 대로 순전한 어린 양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 이 구절의 내용은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구속을 받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구속이란 건 뭐예요? 그 생명의 말씀 따라 행할 순자가 됐어야 구속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아직 그 영혼이 여전히 죄 가운데서 육체 가운데서 그 진리 따라 살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죄악 중에 발견되는 자가 돼요. 이건 구속받은 거예요? 죄의 종으로 아직 남아있는 상태죠? 근데 이 영혼이 이제 죄악을 떠나 죄를 짓지 않고 이제 생명 가운데 말씀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면 그는 주님께 구속을 받는 자죠. 그리로 행하게 되면 사나운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진리 따라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올라오지 못한대요. 난 안고 싶은데 내가 막 무릎 뜯고 해하고 싶어 이런 거예요. 복음을 따라 사는 자는 원하지 않던 모습이에요. 그런데 진리 따라 살아야 될 모습에 이러한 영상태가 올라오고 이렇게 여러분이 사나운 짐승처럼 돌변한 성품이 올라온다면 바로 진리 따라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사나운 짐승이 올라온 모습이에요.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이제 진리 따라 살고자 하는 여러분 영혼 속에 이 사자가 사나운 짐승이 올라오지 않을 거래요. 이게 구속함을 받은 자에게만 일어날 현상이래요. 그러니까 구속 없이는 안 됩니다. 구속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죄를 짓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자가 된 상태예요. 무슨 그렇게 살 수 있는 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구속을 받은 거예요. 말로만 구속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은 구속함을 얻은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이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둠을 만나든 낯을 만나든 악을 만나든 죄악을 만나든 더러움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놓여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의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떠한 어둠 속에서, 어떠한 죄악상 속에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여건 속에서도 죄를 짓지 않고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자가 구속함을 얻은 자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진리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은 그 영혼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세웠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구속하신 거예요. 그러한 자들만이 그리로 행할 수 있대요. 그 구속함마다 그 거룩한 길로 걸어가는 자들에게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오지 못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싸워야 될 자에서 싸우지 않아요. 왜? 진리 따라 행하고자 순조한 어린 양의 길을 가고자 하는 여러분 영혼 속에 그 진리 속에 사나운 짐승이 올라오지 못할 거니까.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인상을 쓰면서 너 조금만 더 건들면 내가 문다, 찢는다. 이게 바로 뭐예요? 사나운 짐승이 올라와 그 영혼을 삼키고 그 영혼은 그 사나운 짐승의 양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고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짐승의 그 영혼을 삼킨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짓은 그 짐승의 양식을 얻게 하는 사람이 된 거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영상태는 짐승의 형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자에게 그러한 짐승의 형상이 나타나면 어린 양의 길을 가는 자예요? 가는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구속함을 얻은 자에게는 그 사나운 짐승이 진리에 따라 행하고자 하는 여러분 길에 올라가지 못할 거래요. 그 사람들은 어? 그저 같으면 물고 치고 싸울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제 그 모습이 안 보여. 어? 얘 어리같이 못 올라오는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께 구속을 받는 날입니다. 사람이 이 구속을 받으려면 그분의 말씀 앞에 앉아있어야 되고 그의 말씀을 경청해야 되고 그 말씀을 경청하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안식일을 지키는 영혼의 모습은 이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할 때 그분 홀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분 홀로 행하신 일에 자신의 짐을 내지 않고 세상 짐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러 들어가지도 않는 거예요. 자신의 짐을 갖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자기 집에서 짐을 내지 않으며 그 안식일에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자가 안식일을 지키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대로 세워져 그 은혜대로 일으켜져 그 은혜 속에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구속하셨느니라. 아멘. 지금도 9절, 10절을 계속 표현하겠지만 구속함을 얻는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셔서 그 백성을 구속하셨어요. 이 땅에 있을 동안에 그 은혜를 줬고 그 은혜 받는다는 그 은혜 속에서 행할 수 있도록 그 은혜 구속함을 얻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간 영혼들의 모습이에요. 그 일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아, 여러분들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땅에 일어날 때 여러분들은 그 진리를 들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교만하고 오만하면 그 진리를 못 듣습니다. 진리라고 말하는데도 뭐가 진리야 하고 안 들을 겁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듣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죄악이 여러분들의 오만함을 잘못되면 그릇됨을 잘못된 신앙생활을 빛을 비춘대도 그것은 여러분들이 신인하지 않고 오히려 당신이 우리를 모욕하나이다 하고 자신의 우월감과 오만과 자만 속에서 그 말씀을 듣는다면 그들은 듣지 못할 자가 될 겁니다. 겸손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죄악을 여러분이 지고 있다면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해야지만 여러분들은 눈을 뜨게 할 주님을 만나고 듣게 할 귀를 열어줄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을 구속할 여러분들을 변화되게 할 여러분들을 온전케 할 여러분 내면 속에 생명수가 흐르도록 또한 그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진리의 증거자의 셈이 되도록 역사할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성령을 얻은 자, 주님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자가 된 자, 주님의 은혜 속에서 마칠 수 있는 자가 성령함을 얻은 자예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성령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 은혜를 받아 그 은혜 속에서 행할 수 있는 자들이 이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이게 바로 자신의 죄악이 사함받고 자신의 불법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림을 받고 그러네요. 주님을 통해서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내 죄악을 가리고 나를 그 죄 가운데서 건져내서 생명 가운데 두게 한 그 행복에 대해서 노래한 자가 바로 다윗이에요.
그 행복한 노래로서 영영한 희락을 그 머리에 세운 겁니다. 이 영혼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띌 수 있는 건 그 죄로부터 구원받은 자, 그 죄로부터 건진받은 자, 그 죄로부터 구속함을 받은 자, 죽어 마땅한 영혼을 구속하신 그 은혜를 받은 자 외에는 그 영영한 희락의 기쁨을 모릅니다. 그 영혼은 자신을 구원한 주 예수로 인하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그 기쁨과 즐거움이 그들 영혼 속에서 떠나지 않을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영혼이 될 거래요. 이거는 막연하게 우리가 기뻐할 거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게 할 은혜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영혼이 되게 할 그 은혜 속에 있어야지만 기다린 거지. 우리는 그렇게 될 거야. 그래놓고 그 은혜 앞에 있지 않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써 있는 내용대로 이루어지게 하려면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은 그 말씀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성령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그 영혼들의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받으냐 받을자다. 영광. 아멘. 지금도 잠깐 들어봐야겠지만 다 말씀밖에 없어요. 여기 이루어질 축복은요, 여러분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축복 속에 여기 다른 표적이 있어요? 돈 있어요? 명예 전세 있어요? 교회 커지는 거 있어요? 부흥되는 거 있어요? 이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이 일이에요. 이 일로서 여러분의 영혼을 손대는 것이 이게 바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이에요. 이 말씀에 구속받은 자는 이제 세상에 내놔서 폭풍이 불어쳐도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귀하 창사에 불어도 그 자리에 있을 것이고 목숨을 잃을지라도 두려움 없이 그 지리 가운데 우뚝 서 있을 거예요. 그 영혼들의 주님께 성령을 얻은 자, 구속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길에 서 있으리라. 성경은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는 것이, 그러한 실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이에요. 하나님 백성 되게 하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죄를 없애야 돼. 그 죄사 받지 않고 그 죄 없이 안 받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 백성이 돼? 그리고 생명도 없는 자가 어떻게 생명의 나라 들어가? 그러니까 그 죄를 없이 하고 그 죄를 사하고 생명을 주고 생명 속에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야 그 나라 그 백성이 되지.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셨고, 진정 아버지의 은혜의 말씀에 단 한 명도 헛되지 않고 다 이루어져 영원토록 주님을 영원하게 하며 이 땅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 말씀에 온전히 믿음 보이고 이 은혜 말씀에 눈을 떠서 이 은혜 말씀을 만져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수록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금 나이다.